네, 안녕하세요. 헬스레입니다. 오늘은 이 범블비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박스를 이렇게 개봉하면은요, 이렇게 제품 구성품이 나오게 되고, 이 안에 보시면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한글 매뉴얼. 요거를 잘 보시고 사용법 잘 익히시면 좋고요. 자, 안에 구성품 한번 보면은, 자, 일단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기체에는 이렇게 빼면 되겠죠? 빼고 이렇게 범블비는 기본적으로 가드가 끼어져 있어요. 가드는 이렇게 뺐다 꼈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끼시면 되고, 날개 파손이나 아니면은 살을 이렇게 다치는 거를 좀 막아주게 됩니다. 이 가드는 되게 연질이고요, 잘안 망가집니다. 그리고 조종기가 들어있어요. 조종기를 보시면 이렇게, 자, 가운데로 와 있죠, 스틱이. 그리고 뒤쪽에는 건전지를 넣게 돼 있어요. 건전지는 원래 안 들어있어요. 건전지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쓰시는 리모컨 건전지 3A짜리 AAA 건전지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켜져 있었네요. 그리고 자, 요 뒷면에 보시면 뭔가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 기체를 충전하는 충전기예요. USB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스마트폰 충전기나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다가 이 단자를 꽂고 맞은편 잭을, 이 스위치 쪽에 보시면 꽂는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맞춰서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잘 보시면 안쪽에 여분의 프로펠러가 4개가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이 프로펠러가 망가졌을 때 손으로 뽑으시고 그거를 갈아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뺐다 꼈다 방식입니다.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빠집니다. 가지고 다시 꼽으시면 되고, 낄 때는 항상 방향을 잘 보고 꼬셔야 돼요. 이 프로펠러마다 방향이 이렇게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이 달라요. 프로펠러 방향이. 그러니까 그 빠진 방향에 대해서 항상 맞는 방향을 꼽아주셔야 돼요. 거꾸로 끼시면 뒤집어집니다. 바람이 위로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작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거 보시고 맨 처음에는 이 스위치를 온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전에 항상 충전을 해놔야겠죠? 충전해 놓으시고 나서 이걸 키시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기를 들고 스위치를 키시는 거예요. 자, 소리가 한번 삑 났죠? 이때 요 왼쪽 스틱을 위, 아래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이 상단에 있던 LED가 멈춰요.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LED가 딱 멈추면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만약에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면은 다시 껐다 켰다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날릴 때는 요 스위치 쪽이 뒷면이에요. 즉 빨간색 불이 들어온 데가 뒷면, 그리고 파란색 불이 들어온 데가 앞면이에요. 자, 무슨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빨간색이 보이는 데가 내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나야 내가 키를 칠때 좌우로 치면 똑같이 좌우 앞뒤로 하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내가 앞으로 밀면 얘는 일로 가요. 왼쪽으로 밀면 일로 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왼쪽으로 밀면 일로 와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 빨간색이 보이게끔. 자, 이쪽이 파란색, 빨간색이 뒤쪽.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킬 때는, 자, 스틱을 잘 보시면, 자, 이 스틱은 일단 놓으시고 오른손만 쓰시면 돼요. 이게 좌우 그리고 앞뒤 레프트 라이트 포워드 백. 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스위치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 위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상승이고요. 밑에 화살표가 랜딩이에요. 이륙, 착륙. 자,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위에 걸 눌러 볼게요. 잘 보시면 제가 왼손을 쓰지 않아도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죠? 쓰지 않아도. 자,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만 이렇게 좌우 앞뒤만 쓰시면 돼요. 좌우 앞뒤 방향을 나중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방향 제약을 주시면 모양 돌리셔서 좌우 앞뒤를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릴 때는 아래 거,
아래 화살표 요거를 누르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떴을 때 약간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떠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고도 센서가 있어서 떠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요. 흐르는 걸 손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륙과 랜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떴죠? 그리고 내릴 때는 다시 쪽을 누르면 돼요. 어딘가 얘가 생각할 때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내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방식이고, 그리고 왼쪽 손은 뭐냐? 상승하강,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에요. 자, 상승하강이라는 건 고도죠. 상승하강,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은 좌회전, 우회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우고, 자, 이렇게 떴죠. 이제 고도를 내리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방향 전환을 하거나,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충분히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기능키가 있어요. 자, 요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나죠? 요거는 360도 플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자, 보여드릴게요. 그걸 한번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플립을 하게 됩니다. 한번 꾹 누르고 치면 플립을 하게 됩니다. 띵 누르고 이렇게 플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누르면 플립 키가 있었던 거죠. 자, 플립 키가 있었던 거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뭐냐면 민감도예요. 자, 1, 2, 3이죠? 1은 되게 둔하게, 2번은 조금 더 민감하게, 3번은 더 민감하게, 이런 민감도를 바꿀 수 있는 모드예요. 보통은 1번이나 2번 정도만 쓰시면 충분히 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네가 수평이 잘 안 맞았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찔끔찔끔 돈다, 잘 안 돈다, 이럴 경우에는요, 자이로, 즉, 이 수평을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잘 보시면, 자, 밑에 불을 보시면 깜빡깜빡이게 되죠? 다시 해볼게요. 요, 이 스틱과 이 스틱, 이 양쪽 스틱을 둘 다 5시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 깜빡깜빡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손을 놓게 되죠? 그러면 이 깜빡이는 게 멈추면 다시 초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많이 쏠리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돼요. 자, 띄워볼게요. 자, 잘 떠있죠? 자, 얘네들은 센서형이라 보시면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려볼게요. 올라갑니다. 내릴 때는 이거 내리시면 다시 내려오고요. 네, 됐죠? 그리고 사용이 끝나시면 얘네가 불빛을 깜빡깜빡깜빡이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나 좀 있으면 내려올 거야, 충전해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깜빡깜빡이기 시작하면 랜딩을 하시고 전원을 끄시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상승하강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보드가 있어요. 요걸 전원을 키세요. 깜빡깜빡이죠?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 스틱, 이 버튼 있죠? 버튼의 오른쪽을 제가 누를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걸 키세요. 그리고 떼세요. 또 삐삐하죠? 처음과 똑같죠? 이때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 방식을 모두 원 방식이라고 해요. 국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는 상승하강이 이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승하강이 오른쪽으로 돼요. 자, 띄워볼게요. 자, 좌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앞뒤는 여기 있어요. 내려볼게요. 자, 상승하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내리고 내리고. 나머지 기능키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슬슬슬슬슬. 자, 이렇게 비행하시는 방법. 자, 랜딩은 똑같아요.
아래 키 누르시면 자 늘어 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똑같이 충전이 끝나게 사용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이걸 내려주셔야 되고요. 이걸 꺼주셔야 충전이 걸려요. 그리고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